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또 재활치료를 위해 장애인들에게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. 하지만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운동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48.8%였습니다. 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체육활동도 체육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인데요.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운동하길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. 원래는 장애인들이 먼저 시작한 골프인데요. 비장애인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.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 합쳐서 함께 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장애인들이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아무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파크골프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에도 많은 시설이 부족한 것, 그것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.